따뜻한 오디. 뽕밭 아시나요? 뽕밭? 한 뽕나무. 그리고 이제 오디, 열매는 오디가 열리고, 그 뽕나무 가지로 만든 차를 상지차라고 하죠. 그리고 뽕잎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누에. 누에가 이제 뽕잎을 먹고 살죠. 근데 오늘은 그 바로 뽕밭, 뽕나무 쫙 심겨져 있는 그 가운데, 데크, 캠핑 데크가 있어서, 거기에서 오늘 밤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새로운 경험입니다. 오늘 밤에는 나무도 참나무가 아니라 뽕나무, 그 뽕나무를 펴서 불멍도 하고. 자, 이곳이 아까 말씀드린 아주 특별한 비밀의 캠핑장입니다. 주변에는 다 뽕잎, 뽕나무들 오디가 이렇게 열려 있죠. 전체가 다 오디나무가 이렇게 있고, 오디나무 숲 안에 저 앞에는 이제 파는 오디, 그러니까 비 안 맞고 이제 먼지 안 묻게 해서 따로 특별히 관리하는 오디들이고요. 여기는, 자, 여기가 바로 말씀드린 비밀의 캠핑장입니다. 보실까요? 여기 바이크 내려오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 다행히 무사히 안 넘어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데크고, 여기에 이제 전기하고 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트 치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은 아주 멋진 밤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캠핑 갈 때 카사이드 텐트, 제 이전 유튜브에 보여드렸지만 카사이드 텐트를 주로 갖고 다니다가 작년에 쓰던 요 MSR 2-3인용 텐트를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중심 볼 데가 없어요. 좀 급 당황. 그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방향을 찾아야겠죠?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행히 이제 주변에 기둥이 있으니까 기둥에다가 끈을 묶어서 텐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파이팅!
이거는 그 오디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뿌리를 이거 약초로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라 있는 거를 이렇게 뿌리하고 또 요거는 뽕나무 가지 상지라고 하죠. 상지. 그 여기는 뽕나무 큰 줄기들 나무. 그래서 지금 이런 뿌리를 태우면서 나는 향, 그리고 상지를 태우면서 나는 향. 우리가 흔히 이제 참나무 숯을 많이 쓰는데 뽕디 여기 농원에 와서는 이게 뽕디 나무, 뽕디 나무 아니지? 오디 나무? 뽕나무. 뽕나무. 네, 뽕나무를 이렇게 태워서 뽕나무의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좋네요. 역시 캠핑은 불멍. 오케이. 아 뜨거. 먹방. 우동통 예뻐지는 시간. 좋아. 방금 딴 오디. 아 근데 나 근데 괜찮아? 멋있다. 어우 막 부어있고. 맛있어. 와 최고야 최고. 와 이거 이제 멈출 수 없다. 민티아일라. 응? 이래야 돼? 아니? 아이씨. 이 고리를 이렇게 밀어야지만 바늘 나는. 나비하고 나비하고